안녕하세요. 한국 호랑이 보호협회 김순남입니다. 오늘 이틀 동안 이 텐트를 쓰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. 왜 이 텐트를 쓰게 했냐? 이제 9월, 10월이 되면은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야생동물들을 사무실에서 중개하고 그러는 거는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현장감이 있게 그 DMZ 인근에다 이제 텐트를 쳐놓고 또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이제 해 먹으면서 또 이 방탄차를 타고 가서 그 안에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노는 야생동물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방에 계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그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을 아름다움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텐트를 완벽하게 이렇게 수리를 마쳤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그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그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DMZ가 이제 이 아름다운 이 동물이 살 수 있고 그런 곳에 이 평화가 오는 것을 저는 바라면서 DMZ로 이제 찾아갈 것입니다. 그때 여러분들 같이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